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만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을 만나셨을까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소개합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주님의 모습을 닮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천사가 와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두 제자를 최초로 선택을 하실 때 이 사람들이 갑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 큰 지식을 가지고 있었나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화려한 왕이나 귀족 출신이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열두 제자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는 사람은 대표적인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한결같이 성경 강좌길 어부들이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 시대 상황을 소개합니다. 지금도 수천 수만의 직종이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때 직업도, 그 당시도 유대 지방에는 수천 수만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직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어부일은 가장 천대받는, 무시당하는, 업신여김 당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늘 물고기 비린내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사람들은 늘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어뢰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래 학문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학문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이 베드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고기 잡는 것만 이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가운데 베드로 전후서를 이 베드로가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탁월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약자편에 계신 예수님, 상처받은 사람 곁에 계신 예수님, 보듬어 주시고 이 사람들, 소외된 이 사람들을 택하여 주셔서 위대한 세계에 가장 크게 서신, 지금도 예수님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세월이 흘렀지만 베드로 이름 우린 기억합니다. 안드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처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뢰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성경 강좌입니다, 손을 대시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정세는 어떤 정세입니까? 피고름에 질질 흐릅니다. 쌀이 썩어 들어갑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당시 율법은 이 법을 어기게 되면 돌에 맞습니다. 현장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율법은 그만큼 무서웠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격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손을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전염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 금지하게 되어 있는 이 나병 환자를 손을 대시면서 치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원인이 이유가 율법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버려진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나병 환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격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친히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주님은 이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항상 약자 편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편에 늘 주님은 서 계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습니다. 하인은 어떤 자리일까요?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지휘관입니다.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로마 사람들은 특수청에 있는 사람들은 하인들을 거느릴 때에 노예를 하인으로 거느리게 됩니다. 노예는 돈을 주고 삽니다. 상품가치입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돈을 주고 산 이 사람이 사람이지만 노예는 주인이 죽여도 법에 저촉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파리 목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귀신 들린 사람,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 환자, 이 사람들은 전부 사회 소외 계층들입니다. 하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제자가 되는데 이 마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오늘날 세무 공무원입니다. 세무 공무원을 주님이 제자를 삼으셨는데 이 세무 공무원이 어떤 그 당시에 위치에 있었을까요?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썼느냐면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을 세무 공무원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중의 급료를 주면서 인센티브를 주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 걷어들일수록 거기에서 걷어들인 금액에서 10% 내지 많게는 20%, 30%를 더 인센티브로 주었습니다. 많이 걷을수록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 세리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온갖 세금을 다 징수를 해서 갈취를 했습니다. 같은 동족인데 이 세리를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은 원성의 대상이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끼니를 이어갈 것은 없어도 세금으로 전부 착취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사람까지도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혈루증 여인이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유출병 환자입니다.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어떤 정세냐면 여성이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피를 계속 쏟아냅니다.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그런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물이 귀한 이 지역에서는 여인 몸에서 계속해서 피를 흘러내릴 때에 몸에 일정량의 피가 모자라면 어지럼 정세가 오고도 빈혈이 와서 기력을 잃어버립니다.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몸은 야외에 갑니다.
그리고 몸을 씻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피비린내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격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출병 환자는 반드시 일반인들과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 뒤로 가서 옷까지 손을 대는 순간 주님께 든 능력이 이 여인에게로 들어가 왔습니다. 들어갔을 때 이 여인의 몸은 치료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주님의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고백하기를 자신이 주님 몸에 손댔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야단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여자가, 격리되어야 될 여자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이 여인이 불법적으로 주님께 와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주님 옷에 손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대신 율법에 의해서 죽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죽으시면서 전부 약자를 살려내시고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내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소녀가 죽었습니다. 싸늘한 시체로 변해버린 이 소녀에게 주님께서 가셔서 이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시체의 손을 잡습니다. 시체의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역시 율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만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님은 또 어기심에서까지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사람 살려내시고 나병 환자 살리시고 귀신 들린 사람 살리시고 중풍병자 살리시고 가장 직업 중에 천한 직업을 가진 어부들을 제자 삼으시는 우리 주님, 항상 주님은 늘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있나요?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노숙자입니다. 거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평의 땅도 누울 땅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혼자입니다. 분명 부모가 있었을 것이고 형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무일푼의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인종 전시장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란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전 성경에서 개라고 불렀던 한 여인입니다. 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했던 바로 그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목섭니다. 그랬더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살려내십니다. 개라고 불렀던 이런 인생도 주님은 이방인들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상녀가 나갑니다. 상녀가 호상꾼들이 앞에 서서 상녀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상녀 있는 곳으로 가시더니 시체 앞에 가로막고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할 때 청년이 시체가 일어나 버립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에게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출병, 혈루증 여인, 이 여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 가까이 하시고, 나병 환자 손 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손 대시면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들을 살려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어느 정도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이 전도의 열정이 어디까지 가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이제 운명 직전에 계셨습니다. 숨을 거두신 직전에 좌우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 이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살인자까지도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 7절을 소개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역시 부모 형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사람 속에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 이곳이 어디냐면 은혜의 집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왔는데 이 사람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고백하기를 나를 못세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다 목적을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38년은 병자는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 사람은 38년 동안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보다는 사람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만 사람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 사람을 통하면 사업이 잘 될 것이야, 사람에게 줄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줄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바로 일어나 버립니다. 오늘 이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으로 넘어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게 되면 남연소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체를 서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두었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이 사람 거지입니다.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잡아 일어났대. 이 사람 일어났습니다. 누가 고치셨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배후에 주님의 능력으로 고쳤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곱 집사를 세우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령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대반입니다. 이 서대반 집사는 순교를 합니다. 누구 손에 순교를 당했나요? 바로 사도행전 7장 58절에 나중에 바울된 사울, 이 사람이 서대반을 죽인 주동자였습니다. 돌을 쳐서 죽일 때에 사울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주님은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을 붙잡으셔서 주님의 가장 귀한 제자로 서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약성경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으며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갖다 얹어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갖 병이 치료받습니다. 이 땅에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 남편이 아직도 예수를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만 세상에선 쏟아내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몇 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이 사회는 매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훌륭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훌륭한 목사님이 얼마나 많으신지 아세요? 교회 안에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반면에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때로는 사태질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울 같은 사람도 붙잡으셔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기회는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흑인 한 사람이 죽었던 이 사건을 위해서 지금 세계 곳곳에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가 소유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피부색이 검다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지금 여러 가지 차별을 당하는 이 시대에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피부색이 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놀랍게도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그 사람에게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로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보내시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피부색이 검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시아인이든 아니면 백인이든 흑인이든 피부색에 상관없이 사상에 상관없이 이념에 상관없이 세상 어떤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 다 사랑하시고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대는 가배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 가정에 가배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배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의례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이 사회는 가장 살기 좋은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련의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늘 피해자 자리에서, 늘 핍박받는 자리에서, 늘 고통받는 자리에서, 늘 약자의 자리에 서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약자 편을 들지 않습니다. 항상 강자의 편을 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섯 가지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미련한 사람을 택하셨고 두 번째는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의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세 번째는 세상에 천한 사람들을 택하사 네 번째는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사 다섯 번째는 없는 자들을 택하사 첫 번째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 이 다섯 사람은 택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천한 사람이고요. 나는 하나님 멸시받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야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했으니 이제 한 가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사기 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흙으로 빚은 그릇입니다. 가장 잘 깨지는 그릇입니다. 가장 연약한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어떤 것인가요?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가 그릇이라 있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수없이 깨지는 그릇입니다. 수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부 흠집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주님이 내 질그릇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니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아무리 둘러싸고 있어도 결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기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환란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도 이 환란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말씀하시기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배 되시는 예수를 통한 이 질그릇에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임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